실제 공연 못지않은 집중력으로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무대 뒤편. K-POP 월드 페스티벌 무대를 준비하는 건데요. 컨셉에 맞춰 입은 의상에 메이크업까지 마치 아이돌 같은 모습의 댄스팀이 눈길을 끕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페스티벌에 출전한 댄스팀 심팍트. K-POP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K-POP을 향한 열정 하나로 뭉쳤습니다. I motivi sono tanti, c'è chi di noi si è interessato per la danza, c'è chi si è interessato perché gli piace la cultura coreana e o semplicemente la musica K-pop è sicuramente una cosa che appassiona tutti quanti. 매년 K-pop 축제에 참가해온 댄스팀 엔텐스도 여러 달 연습한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기 위해 실전처럼 리허설을 거듭합니다. 많은 대중을 만나는 무대인 만큼 길거리 연습을 계속할 만큼 열심히 준비했죠. Strada, quindi in mezzo alla città di Milano ed è così che ci siamo conosciuti tutti, quindi abbiamo dei passati molto diversi gli uni dagli altri. E però appunto la passione per la danza e per il K-pop ci unisce e ci porta tutti gli anni a su questo palco per condividere la nostra passione insieme a tutti. 오랜 연습 끝에 드디어 멋진 경연을 펼치는 무대에 관객들의 열기 역시 뜨겁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모인 K-POP 팬 500여 명이 응원 도구까지 챙겨와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열띤 호응을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흥 많은 관객과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됐습니다. 무작위로 재생되는 음악에 춤을 추는 랜덤 플레이 댄스. K-POP 음악이 흘러나오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미리 맞춘 듯 춤추기 시작합니다. 흥에 겨운 관객들이 객석에서 일어나면서 무대 위아래 없이 K-POP 팬들은 모두 하나가 됩니다. Condividere quello che sappiamo fare, quello che ci piace davvero con molte più persone, quindi arrivare in Corea e conoscere anche altre culture, altre persone da tutto il mondo. 공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셔서 저 또한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 그리고 K-POP이 조금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2015년 시작해 올해로 9번째 열린 이번 무대에는 동영상 예심을 거친 보컬 3팀, 댄스 12팀이 올랐는데요. 올해 처음 참가한 댄스팀 심팍트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우승팀은 이탈리아를 대표해 한국에서 열리는 K-POP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됩니다. Abbiamo lavorato sodo, la competizione era molto difficile, il livello era molto alto, quindi siamo particolarmente fieri di noi e sì, siamo ancora non ci crediamo. 오늘 행사를 보면서 우리 K-컬처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밀라노에 부임한 지 이번에 세 번째로 오늘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해가 갈수록 참가자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참가자도 높아지고 있고 또 관객들의 반응과 참가자도 더 뜨거운 반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무색할 만큼 뜨거운 열기로 밀라노를 달군 K-POP 축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이탈리아 한류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마당이었습니다. 경쾌한 한국 전통 가락이 공연장에 크게 울려 퍼집니다. 신들린 듯 돌아가는 산모가 우아한 곡선을 그려내고 어느새 음악과 한몸이 된 고수는 북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듭니다. 이 순간을 놓칠세라 관객들은 팔을 길게 뻗어 공연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한인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사물놀이패의 무대. 캐나다 캘거리의 중국계 시민들이 20개 넘는 아시아계 단체를 초청해 연 다문화 축제의 첫 순서를 당당히 장식했습니다.
화물놀이 박자에 맞춰서 심장이 함께 뛰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들이 한국인임을 너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라 너무 좋았습니다. 거창한 연출이나 무대 장치 없이 아홉 명이 빚어낸 공연. 한순간에 뿜어내는 에너지와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하는 흥에 관객 모두 푹 빠졌습니다. 사모놀이, right? That was the one of my favorite show today because I like the drum. I really like the drum. It's very powerful. 강렬한 무대를 선보인 이들은 뜻밖의 사물놀이 구경은 물론 한국 체류 경험도 별로 없는 캐나다 에드먼턴의 한인 2, 3세들. 저 여기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는 본 적이 기억은 없어요. 네. 뭐 TV로 본 거는 있는데 실제로는 못 봤어요. 처음 들어갈 때 그 처음 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부터 20대 중반 직장인까지 나이와 직업도 다르고 한인 가정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서 나고 자란 단원까지 성장 배경도 다양한데요. 이들을 하나로 모은 건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동포끼리 한국 문화를 공유하려는 마음. 특히 평소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 캐나다 다문화 가정 출신 단원에겐 사물놀이패 활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I'm learning a lot about Korean heritage. Being in Canada, there's not too many things to do here learning about it. So being with the team helps me be introduced to like a lot of the culture and heritage and the language. 전문악단 못지않은 열정을 안고 이번 공연을 위해 거주지인 에드먼턴에서 캘거리까지 3시간 넘게 직접 운전해 왔습니다. 에드먼턴의 한인 1, 2세들이 친인척과 또래를 중심으로 아름아름 시작한 사물놀이패는 어느덧 20년 가까이 역사를 쌓았습니다. 한국 가락을 지키고 알리려는 열정과 사명감은 시간이 흘러도 젊은 후대 단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고 한인 수도 적은 곳에서 연주단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문 지도자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소질 있는 일부 단원들을 중심으로 이끌어온 거죠. 이처럼 팍팍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고민을 이어가던 단원들은 새로운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엔 we'll take a look at 일단은 흥 같은 거, 호흡 같은 거 잘 보고 and then 그 특히 깽가리 부세를 make sure 크게 하고 북들은 do your best 뭐 치음새 같은 거 듣고 일단 이렇게 let's watch this. Okay. 주고 받는 거 잘 보고 단원들이 2000년 전후에 태어난 세대로 온라인 활용에 익숙하다는 점에 착안해 사물놀이 영상을 보고 익히며 실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배우는 점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약간 뭐 영감 받고 열정 받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자주 봐요. 이런 노력에도 여전히 남은 숙제는 빠듯한 재정 상황. 단원들은 악기와 의상을 갖추기 위해 사비를 모으고 부족한 자금은 한인 단체에서 십시일반 도움받으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난관을 스스로 헤쳐나가며 모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려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동포들은 더없이 뿌듯하고 대견할 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큰 공연이나 작은 공연 막론하고 또 이러한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데 저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큰 자랑거리고요. 지금 젊은 애들은 거의 이렇게 뭐 K-pop 뭐 그런 것들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태어났는 애들이 이렇게 traditional Korean music을 하는 게 참 자랑스럽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든든한 후원도 없이 공연 수익이나 출연료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보람으로 공연하며 힘든 줄 모르겠다는 단원들. 한국과 캐나다의 한인 사회가 자신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응원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무대의 크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국 문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캐나다에 이렇게 한국 헤리티지 이렇게 스프레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먼 곳에서 불러주셔도 바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뭐 한국 가서 이렇게 연습도 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진짜 그거 되게 그 goal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2세들한테도 한국 문화가 뭔지를 계속 가르쳐 주고 뭐 다른 캐나다 사회한테도 한국 문화는 이렇다, 되게 멋있는 문화다, 이렇게 계속 전달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색이 고운 치마를 입고 치마끈 묶는 것도 서로 도와줍니다. 하나씩 장구를 어깨에 맨 소녀들이 가락에 맞춰 춤 동작을 함께합니다. 올해로 창단 9년째를 맞은 베를린 아동 청소년 한국 전통 무용 단체 화동 단원들의 연습 현장입니다. 부채로 그냥 되게 넓은 동작하면 되게 나비처럼 그래서 예쁜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독일에 와서 이제 이런 환경이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무용을 통해서 더 이런 낯선 환경에 더 적응한 것 같아요. 그동안 베를린에선 주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1세대가 한국 전통 무용단을 꾸려 활동해 왔는데요. 이곳 화동은 아동과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주목받았습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여기 독일에 사는 외국인인데 한국 문화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아이들에게 박수를 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 박수를 받으면서 자기가 되게 이렇게 자부심이 생겨. 그래서 그 자부심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더 잘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Naja, ich wollte ganz gerne meine Wurzeln erkunden und ich finde halt, dass im Tanz, da kommt die Kultur am stärksten zum Ausdruck und dann tanze ich und fühle das nochmal, weil ich mit 4 Jahren bin ich nach Deutschland gekommen, also ich bin in Korea geboren und mit 4 Jahren nach Deutschland und deshalb habe ich nicht so viele Erinnerungen. 화동을 만든 최윤희 씨는 한국에서 전통무용을 전공하고 제자를 키우다가 남편의 일 때문에 독일에 왔습니다. 낯선 독일에서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던 윤희 씨를 다시 춤으로 이끈 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한국인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건데요. 내가 여기서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외국인으로 안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난 그 애들이 다 내 애들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서로 좀 그 격려하고 서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일은 금세 한인 사회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주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는 윤희 씨를 초빙해 전통춤 강좌를 신설했고 4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베를린 파독 간호사의 가야 무용단도 윤희 씨에게 춤 강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무용하신다고 전공하셨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으로 모시죠. 왜냐하면 이 독일에는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는 참 선생님들이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학생들 무용했다 하면은 그분들 불러다가 저희들이 춤을 배우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있어서 기뻐요. 파독 간호사 등 1세대 한인들은 먹고 살기도 바빴던 시절에도 자녀들이 우리말과 한국 문화를 간직하도록 힘겹게 노력했던 기억이 있기에 윤희 씨의 전통춤 교실이 더욱 반갑기만 합니다. 이들에게 한국 무용은 모국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춤은 제 고국이에요, 고향. 춤을 추는 순간은 움직임이 한국 움직임이고 한국 가락이고 한국 가사고
춤을 추는 순간 1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든 저는 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만의 갖고 있는 애환이 있죠.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게 그 더불어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2세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를 갖다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우리 이 고전무용을 가서 가르쳐주고 북 가르쳐주고 부채춤 가르쳐주고 이처럼 오랜 세월 스스로 한국무용 단체를 유지하고 자녀에게도 한국무용을 가르치며 한민족 정체성을 대물림해온 파독 간호사들. 1세대 스님들의 가장 큰 그게 본인들이 왔을 때 자녀들을 한국어를 못 시킨 거예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애들한테는 한국을 되게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신 거예요. 지금도 1세대 스님들이 다 손잡고 오세요. 손녀를 손잡고 오셔서 이제 한국무용 시키고 싶어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윤희 씨는 한인 1세대부터 자라나는 3세대까지 바로 자신이 가르친 한국 전통무용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소망을 실제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지역 축제에서 파독 간호사 무용단과 아동 청소년 단원들이 무대에 함께 오르는 합동 공연을 통해 세대의 벽을 넘어 한국 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처음 한국 무용으로 한국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쌤들이 고국을 생각할 때 또 자기 손녀가 자기 딸이 한국 문화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하세요. 1세대 쌤들 행사에 얘네들이 어린이들이 참여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함께 가죠. 그러면 어때? 세대가 어우러져요 그 행사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1세대 쌤들이 참 항상 애쓴다, 최선생 애쓴다, 최선생이 있어서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죠. 그저 여러모로 운이 좋아 독일에서 한국 전통춤을 가르칠 수 있었다며 겸손하게 말하는 윤희 씨. 앞으로의 꿈도 소박하기만 합니다. 딸이 또 자기 딸을 낳으면 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저랑 우리 딸이랑 그다음에 손녀랑 제가 함께하는 무대를 한번 베를린에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때까지 열심히 제가 춤을 건강히 허락하고 춤을 가르칠 수 있다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일본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에서 6학년 동포 학생 약 70명을 초청해 2023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재외동포 학생들은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여러 도구를 활용한 한국어 배우기, 초등학교 방문과 K급식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어를 익히고 정체성을 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한인 1세와 후손들의 삶을 담은 사진전이 오는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인덱스에서 열립니다. 사할린 세고려신문 이해식 사진기자의 작품들로 꾸려진 이번 전시에선 구소련 시절부터 한민족 풍습을 지켜온 사할린 동포들의 생활상과 영주기국 모습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